이번에 작업할 제품은 레알 마드리드 홈 긴팔 제품이고 그 어센틱 제품입니다. 실제 선수들이 착용하는 그 긴팔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항상 그 저 리그 배지를 먼저 작업을 해요. 오른쪽으로 소매. 그래서 가운데에 역시 이것도 이제 놓는데 가운데 놓는 방법이 요 경우에 지금 이 반팔에 비하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양쪽 사이드 쪽에 간격이 비슷하게 남도록 그 가운데 집어넣고 15의 가운데 비기어의 가운데 부분이 아디다스 삼선 쪽과 일치되도록 놓고 그 밑에 이제 파운데이션 배지를 연달아서 놓습니다. 근데 그 어센틱인 경우에는 레플리카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를 떼서 이렇게 놓으면 아디다스 3선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이렇게 이 라인이 그러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아래 위에 있는데 레플리카인 경우에는 이게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위쪽을 기준으로 보통 맞춰요. 다행히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는 그 삼선이 완전히 나란하게 지금 그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HP 로고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가운데 노트에 HP 로고의 H의 끝자가 이 아디다스 3선의 중앙 3선의 왼쪽 끝과 나란히 되도록 여기가 그래서 HP 로고를 이렇게 놓고 여기 나란히 되도록 끝쯤이 닿도록 하고 여기에 일직선상이 아디다스의 3선과 그러니까 HP 로고의 이쪽 3선이 이쪽 3선의 끝과 나란히 되도록 포지션을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임. 요 제품의 네임은 모드리치입니다. 모드리치고 역시 8cm 기준. 근데 이게 레플리카랑 또 다른 게 이 제품 경우에는 지금 그 절개선이 레플리카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절개선이 목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8cm로 내리게 되면 많이 내려와요. 저희가 그까지 내리진 않고 이 끝선에서 한 6cm 정도에 맞추게 됩니다. 5cm나. 그리고 여기에 무늬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늬 패턴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나란히 일직선상에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킹 작업할 때 이제 한 가지 늘 작업할 때마다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를 어느 정도 띄우냐 하는 거예요. 간격을. 그 이제 저희는 보통 뭐 선수들 그 유니폼도 착용을 한 거를 실제 좀 참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EPL이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이제 하나씩 찾아보긴 하지만 작업할 때마다 어떤 팀의 어떤 그 작업자는 이 간격을 굉장히 넓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1을 뭐 예를 들면 11 같은 게 대표적인데 11번에 번호를 두 개를 바짝 붙이는 경우가 있고 좀 띄워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EPL 같은 경우는 번호 끝에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제거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일자 같은 경우에 일자에 지금 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과 그 번호 사이를 간격을 띄우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모드위치도 실제 이 제품에 그 어느 정도 띄웠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보통 이제 네임의 바깥쪽으로 엄청 벗어나게 하진 않기 때문에 뭐 요 정도 간격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작업이 완료가 됐고 이제 남은 건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 열이 어느 정도 미지근해지면 HP로그는 먼저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제거하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모드위치. 손매 HP 그다음에 15 챔스 배치까지. 네. 이 과정을 거쳐서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